생선 바르는 거 어디서 배웠어? 유튜브. 유튜브에서 배웠어? 진짜 유튜브가 우리의 맞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손질을 할 수가 있지. 얘를 먼저 떠볼까? 얘를 먼저 떠볼까? 어떻게 떴더라? 다 까먹었네. 매운탕이 아주 맛있겠는데 살이 이만큼 들어가서 너의 살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 일단 한 마리. 뱅이돈 껍데기 되게 무겁죠. 와, 뱅이돈 껍데기 되게 무겁죠. 백긴데. 와, 멘붕 오는데요? 아직 시간 많아. 이만큼이 날아갔어. 아이, 괜찮아. 와, 이거 큰일 났다. 뱅에돔은 아무나 뜨는 회가 아니네. 와, 지금 거 뭐. 야, 많이 왔네. 잘하고 있어. 다음엔 회 잘 뜨는 사람 만나. 우리 친구 고생했어. 형, 이제 좀 괜찮아요? 살아났어요? 좀 괜찮아. 아, 다행이다. 탱글탱글하게 나더라고요. 그래? 살이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 이게 가족이야, 그렇지? 그럼요, 형님. 됐어? 네. 오케이, 이제 다 됐지? 숟가락, 젓가락만 챙겨서 나오면 되지. 아, 맛있겠다. 네. 이게 아까 그거지? 응. 시원이 형이 잡은. 시원이가 잡은. 어이, 먹었어. 어이, 먹어. 아, 친구가 왜 집에 한번 드셔봐야 되지 않겠어요? 와, 진짜 맛있구나. 시원아, 아쉽다. 왜요? 형이 딱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형이 안 잡아서 저한테 왔어요, 그게. 야. 뱅이돔 이런 맛이구나.
친구 근데 잘 쳤어. 뼈가 없어. 되게 탱글탱글한데. 맛있네. 달걀더미 해중에서 제일 비싸고 뒤에서. 회를 많이 떠보진 않았지만 근데 뭔가 얘는 썰 때부터 뭔가 들어갈 때 석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완전 탱탱한 느낌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초밥 한번 간단하게 뱅에돔 초밥? 그렇지. 그때를 되게 못 잊어하는 것 같아서 고추장이 가발길이에 이 숲이 들어가나 들어보고 와 이거 봐 비주얼 봐. 야 입 조그맣게 벌려. 자 어때? 맛있지? 진짜 가져다 드릴게요. 야, 에어네, 에어 초밥. 와. 야. 마술쇼. 진짜 먹어봐, 이렇게.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을 거야. 그죠? 오, 저 이거 처음 맞아, 먹어보는. 시환이는 못 먹어봤지? 저는 처음이에요. 그렇지. 네. 아, 난 그때 동일 선배님 이게 진짜 맛있었거든. 그 선상에서 거기서 아, 요게 포인트지. 오랜만에 본 거. 오래간만에. 아, 요거. 이게 밥알바와 밥알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돼야 돼. 공기층이. 한번 살짝. 이걸 잡은 우리 시환이. 맛있다. 와. 와, 초밥 맛있다. 우와. 그래도 넌 손님이니까 잘 먹어봐. 맛있냐? 그다음에 배동생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형이 너 챙겨줄 때 뭐. 아 이건 진짜 자연산 이거 명예도면 해는 먹기 힘든 거야. 다행히 시환이가 이거 잡아서 지금 그나마. 네 덕에 먹는 거야. 아유 완전 맛있는데? 그치? 너무 맛있죠? 해봐. 이게 쫀득쫀득한 거 같아. 확실히. 야 이게 훨씬 탱글탱글해요. 그지? 시환이가 잡은 게 훨씬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해. 좋아해. 와, 진짜 맛있구나. 이거 맛있는 거 같아. 진짜. 전 이 초밥만 계속 먹고 싶어요. 근데 선배님 초밥 먹으면 다들 그런 반응이야. 그럼 손 완전 높고 있어. 선배님 저 또 먹고 싶어요. 초밥 또 먹고 싶어요. 초밥만 먹고 싶어요. 먹어봐. 이건 좀 이거 회가 커서 이건 밥을 좀 많이 해서 이건 식감은 이게 더 좋긴 할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이거 없어 초밥. 아 너무 맛있다. 뭐 버렸어? 뭐해? 형 나 한마디 해도 돼요? 하지 마. 농담 아니고 나 진짜 회 잘 안 먹어. 아 맞아. 진짜 회 잘 안 먹어. 네. 야 확실히 시환이가 자꾸 진구가 회를 뜨니까. 아유 그만하지. 이런 맛이 어디서 봐. 이런 맛을. 밥 드려요? 아니면 회초밥으로 먹자. 여기다 비벼서. 회덮밥이요? 회덮밥. 어? 어때? 좋아요. 좋아? 네, 좋아요. 가위가 좋아. 깻잎 좀 씻어볼까요? 깻잎. 아니야, 아까 씻어놓은 거 있을까? 가져와. 깻잎. 이게 야채가 좀 들어가야 공기층이 있어서 밥이 쫙쫙 안 달라붙더라. 아,
깜짝 안 달라. 상추만 들어가도 회덮밥은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 이게 들어가면 우리 대충 하는 거. 대충 하는 거 세계 1등이지. 아, 근데 그렇게 해도 맛이. 뱅에돔으로 회덮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깻잎 깔아. 우리 비주얼이야. 누가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깨 한번 일식 한번 쭉 일자로 한번 훑어줘. 과감하게. 음식은 과감하게. 음식은 과감하게. 당황하는 거 아니야. 됐어. 이렇게 까, 이렇게 아니 넓게 이렇게 하나씩 해서 넓게. 와 진짜 먹어봐. 자 먹어봐. 휘어나 먹어봐. 진짜 맛있어. 회하고 같이 먹어. 그냥 아웃이야. 먹어봐. 야. 근데 진짜 아웃이지. 진짜 맛있어. 농담 아니야. 완전 맛있어. 초장 맛밖에 안 되니까. 저는 지금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나 진짜 고소하다. 응? 찐걸 맛있으면 머리 굽더라고 막 인상치고. 와. 와. 야 빗소리에 제주도에서 무슨 호사야? 응?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냐 우리?